안녕하세요. 아멜리 스튜디오 대표 이진아입니다. 저는 이진아 스냅이라는 이름으로 8년 동안 웨딩 촬영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웨딩 촬영을 한 이후에는 다양한 이제 니콘 제품을 사용해 보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D750입니다. 워낙 좋게 나온 바디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는데 이번에 신제품으로 D780이 나왔다고 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무게적인 측면이 저는 상당히 사실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780은 무게 차이를 중요하게 보았는데 750과 같이 비슷한 무게로 출시되었고요. 그래서 750 쓸 때처럼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관적인 부분이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핫슈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장 플래시가 있었고 지금은 내장 플래시가 없어지고 조금 더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장 플래시를 전혀 쓰지 않아서 오히려 뭐 더 깔끔해진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립감 부분은 뭐 여전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립감 부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 같은 것 중에 더 가장 큰 달라진 점은 일단 셔터 스피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그전 버전에서는 4,000분의 1초였는데 지금 D780은 8,000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서 야외 촬영이나 이런 촬영을 할 때 훨씬 순조롭게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단렌즈를 쓸 때에는 4,000분의 1초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조리개가 1.8, 1.4까지 내려가는 렌즈라도 조여서 찍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더 열린 조리개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훨씬 야외 촬영할 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날씨에도 그래도 1.4를 원래는 2.2는 줘야 될 텐데 4,000분의 1초. 밝을 때는 뷰파인더로 보고 안에서는 라이브 뷰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웃어요. 그 다음 조작감이 조금 달라졌나 살펴보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약간 버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ISO가 측광 부분 대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ISO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들어가거나 빠르게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쓸 수 있는 버튼을 오른쪽 위로 변경한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부분에 버튼들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없었던 라이브 뷰 버튼이 생겼습니다. 라이브 뷰 촬영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라이브 뷰 촬영도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라진 부분은 LCD 부분이 있는데요. LCD의 화소가 두 배 정도 높아져서 훨씬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소 수가 좋아진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확연하게 눈으로 보거나 확대를 해봐도 편하게 터치 스크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확실히 750보다 좋아진 바디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좋아진 점은 AF 시스템인데요. D750보다 AF 시스템이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D750 같은 경우에 제가 웨딩 촬영을 할 때 퇴장신이 살짝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역광이나 이런 강한 빛이 올 때 AF가 잘 맞지 않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D780 같은 경우에는 그런 AF 기능이 훨씬 향상돼서 그런 역광 촬영에서도 훨씬 빠르게 초점이 맞아서 촬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이브 뷰 촬영 시에도 하이브리드 AF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동체 추적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AF 같은 경우에도 그전 D750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 중 하나가 모음 촬영이 있습니다. 사실 웨딩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당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조용할 때 너무 찰칵찰칵 소리가 나면 굉장히 시선이 집중돼서 약간 그런 점들이 약간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D78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무음 촬영으로 개선되어서 저 같은 경우엔 그런 촬영할 때 너무 조용하게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뷰를 켰는데요. 이게 평소에 셔터 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라이브 뷰를 켜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똑같은 촬영을 하는데 제가 촬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4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 들리시죠? 엄청 조용하게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연장이나 교회 예배 시간 같이 약간 조용해야 되는 곳에서도 촬영을 할 때 부담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780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스냅 브릿지를 통해서 와이파이로 바로 로우 파일까지 전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화질로 하게 되면 2메가 정도고요. 로우 파일로 할 경우에는 원래 파일 크기인 한 16메가 또는 20메가 정도 파일을 바로 핸드폰으로 전송을 받아서 핸드폰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왠지 이걸로 하면은 바로 찍어서 그날그날 엄청 예쁜 사진을 보정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F도 좋아졌지만 또 좋아진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연광 화이트 밸런스 오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광에서 촬영할 때 사실 어떤 빛은 조금씩 파래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훨씬 따뜻한 느낌으로 자연광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훨씬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오토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자연광 오토 촬영을 해보니까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예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D780에서 또 좋아진 점 중 하나가 영상 기능인데요. 영상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FHD 같은 경우에는 120프레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속 프레임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영상 중에 한 부분을 사진처럼 캡처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중에서 좋았던 장면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추가 기능이 생겼는데요. 픽처 컨트롤을 사실은 사진에만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영상까지 가능하게 되어서 영상에도 인물 모드, 풍경 모드 등 다양한 픽처 컨트롤을 사용해서 영상미가 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좋아진 영상 기능에 크리에이티브 픽처 컨트롤이 더해져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약 20가지라고 합니다. 취향에 맞게 필터를 적용해서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찍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연하게 핑크 들어가거나 약간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니콘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니콘 로우가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냥 보통 기존의 그냥 색감을 쓰시는 분들보다 색감을 자유자재로 쓰셔야 되는 프로분들이나 하이 아마추어 분들이 쓰시기에 니콘 로우 파일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D780에도 써보니까 굉장히 파일이 안정적이고 좋아서 개인적으로 보정할 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D780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쓰던 750과 비교해서 확실히 더 좋은 바디로 사랑받을 수 있는 바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이 아마추어 분들과 프로 분들에게도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 예쁜 사진 찍으세요. 감사합니다.